오늘 알아볼 지역은 제천시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철도교통이 가장 발달한 도시로 도시의 성장 근원이 철도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한 곳이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중 하나인 을임지가 있어 충청지방의 다른 말인 호서지방의 어원이 되는 지역이며 행정구역상 충청북도에 속해 있지만 강원도와 가깝고 교류가 많아 명예강원도라고 불릴 정도로 그 영향력이 강한 도시입니다. 시멘트 산업을 비롯한 광업과 발달된 철도망으로 이를 수송하는 산업이 발달하여 대한민국 대표 광공업의 허브이고 국내 약초 유통 80%를 차지하는 약초시장 덕분에 전국을 대표하는 한약재의 도시이며 구한말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의병항쟁의 발상지이자 수려한 청풍호반과 이 호반의 어원이 되는 사라진 고을 청풍군의 슬픈 역사가 남아있는 지역이죠. 간단한 소개는 이쯤하고 이제 제천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제천시는 충청북도 북동부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동쪽에는 단양군이 접해있고 서쪽에는 충주시와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에는 경상북도 문경시가 북쪽에는 강원도 원주시와 영월군이 접해있습니다. 제천은 행정구역상 충청북도에 접해있지만 충청북도의 핵심이 되는 청주, 충주와 거리가 멀고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충북과의 교류가 많지 않지만 오히려 강원도의 핵심 중 하나인 원주와 가깝고 강원도와 직접적으로 접해있어 강원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또 제천 남부 끝자락 지역은 제천 시내와 멀고 충주와 가까워 충주의 영향력을 받고 있으며 근처에 위치한 단양, 영월의 행정, 상업, 문화 등의 상위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어 소도심에도 중심도시 역할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제천의 면적은 882.77제곱킬로미터로 충청북도 도내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넓은 지역이며 인구는 129,175명으로 충북 3개의 도시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입니다. 제천의 행정구역은 먼저 봉양읍 1개의 읍지역과 총 7개의 면지역이 도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 북동구에 총 9개의 행정동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천의 지명을 한자로 풀이하면 둑제의 내천, 즉 제방과 하천이라는 뜻인데 이 뜻을 저수지로 풀이할 수 있어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저수지인 을임지에서 지명을 따온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제방과 하천의 순우리말인 내뚝의 의미로 이 지역을 내토로 부르다가 통일신라 경덕왕이 지명을 한자로 내제로 바꿨으며 이것이 고려시대 둑이 있는 고을이라 하여 제주로, 조선시대 제천으로 바뀌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제천은 시내 일대를 제외하면 지형 대부분이 산간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북부에는 대군산과 가막산, 도시 남부에는 오락산 등 해발 1000m 이상 되는 높고 가파른 산들이 관내 지형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천은 충청북도 시군 지역 중에서 가장 산지의 면적이 넓고 평균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도시 중앙부에는 충주댐으로 생겨난 호수인 충주호, 이 도시에서는 청풍호라고 불리는 거대한 호수가 펼쳐져 있으며 이렇게 겹겹이 펼쳐진 산들과 호수 덕분에 겨울철 찬 공기가 모이기 쉽고 잘 안 빠져나가서 그런지 제천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매우 낮아 엄청나게 추운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 한겨울 최저 기온이 평균 영하 10도 이하, 심하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죠. 제천의 교통은 도로와 철도 둘 다 있으며 이 중에서는 철도 교통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가, 간선국도는 5번, 36번, 38번 총 3개의 노선이 있는데 제천은 영월정선 태백 등 강원남부 산간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들이 옛날부터 나 있었고 중앙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개통과 간선국도 개량으로 인해 수도권 강원도 영남지방을 포함한 타지역에서 제천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현재는 강원남부 산간지역을 가려면 거의 반드시 제천을 경유해야 하는 관문이자 허브인 곳입니다. 하지만 제천은 지역마다 도로망 사정이 극과 극인데 북부는 고속도로와 개량된 국도가 있어 좋지만 남부는 청풍호의 존재로 도로들이 매우 험해 좁고 꼬불한거려 매우 불편하다고 하네요. 제천의 버스터미널은 제천시외, 제천고속 두 곳이 있는데 본래는 도로망이 나쁘지 않아 시외 고속버스 노선망이 잘 발달해 꽤 많은 이용객을 보였지만 중앙선 철도 개량으로 고속열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는 노선수와 배차가 크게 줄어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출발하는 노선들은 서울과 수도권행 노선들이 대부분이며 간간이 부산과 대구 안동을 포함한 영남지방과 원주와 태백을 포함한 강원도 남북권행 노선도 일정 부분 배차하고 있죠. 그리고 충청권행 노선은 있기는 하지만 충북선 철도의 영향으로 노선수가 매우 적으며 바로 옆 동네인 단양과 영월은 가까운데도 시외버스가 적거나 아예 안 다닌다고 하네요. 제천의 시내버스 노선은 시내순환과 읍면지역행, 그리고 통학노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내순환 노선은 4개의 주력 노선이 10분, 30분 간격으로 제천 시내 곳곳을 운행, 읍면지역행 노선은 평균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천 시내버스는 단양과 영월로 가는 노선들이 많은데 단양 같은 경우는 단양 군내버스와 공동으로 운행하는 단양 읍내행 노선은 물론 제천에서 출발하여 영월을 경유하여 단양을 가는 특이한 노선도 있다고 하죠. 제천은 도시의 성장 근원이 철도일 정도로 철도교통이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관내를 지나가는 철도는 중앙선이 도시 남북을 관통하고 충북선과 태백선이 이곳 제천에서 분기하며 제천의 중심역인 제천역에서는 일반 여객열차는 물론 KTX 고속열차까지 정차하고 있어 열차가 자주 다닐 뿐더러 철도로 서울과 수도권, 충청지방, 강원 남북권과 영동지방, 영남지방까지 갈 수 있어 그 이용률도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단양과 영월, 심지어 영동지방에서 실려오는 시멘트 화물열차들을 제천에서 받아 전국 각지에 중계하고 있어 화물수송의 비중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증명하듯이 제천에는 거대한 조차장과 차량사업소가 위치해 있으며 여객수송도 화물수송도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다보니 철도공사 충북본부도 제천에 있다고 하네요. 제천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업이 13.3%, 광업, 제조업이 15.5%, 서비스업이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산지가 많고 평지가 많이 없어 경지면적이 적어 농업이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교차와 일교차가 큰 특징 덕분에 사과복숭아, 고추, 오이 등의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으며 산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청정지역이 많아 약초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라 각종 한약재들을 종류별로 재배하고 있는 건 물론 전국 3대 약초시장인 제천약초시장에서는 각지에서 재배된 한약재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무려 전국 유통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한방약초의 고장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죠. 한편 제천은 석회석을 포함한 많은 광물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어 이를 캐내는 광공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당장 시내 외곽에 대규모 시멘트 공장인 아세아 시멘트 제천 공장이 위치해 있고 주요 광물자원들을 캐는 소규모 광산들도 제천 관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시멘트, 석탄 등을 제천에서 직결하여 전국 각지에 수송하는 광물수송 중개산업도 발달되어 있어 제천의 경제와 일자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일반 제조업 공단도 꽤 있는데 제천 산단과 제천 바이오밸리를 포함한 일반 산업단지들과 주요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에서 식품 제조 및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상 제천은 서비스업이 도시 주력 산업인데 일단 먼저 도청 출장소인 충청북도 북구출장소가 이곳 제천에 있고 인근 단양과 영월의 거점 도시라서 그런지 법원검찰청 세무서를 포함한 행정기관은 물론 규모가 비슷한 도시에 비해 시중은행과 대형병원이 많아 금융과 의료 부분도 발달해 있으며 수송산업 및 철도가 발달한 도시답게 이와 관련된 정비 및 관리 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도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소도시라는 한계로 자체에서 해결 못하는 서비스업은 원주로 나가서 해결한다고 하네요. 제천은 충청북도임에도 충청북도의 색깔이었고 오히려 강원도의 색깔이 강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제천은 인근 단양을 제외하면 충청북도 시군 지역과 교류가 매우 적고 원주 영월 등 강원 남북권 시군 지역과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 문화와 사투리도 충청 지방보다는 강원도 지역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강원도의 영향이 강한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높은 산맥과 호수로 인해 충북 지역과 지리적으로 단절된 것과 교통망이 충청 지방보다 강원도 지역과 더 많이 연결되고 확장한 것 그리고 제천이 영월 정선 심지어 태백을 포함한 강원 남부 시군 지역에 교통 거점이고 산업 역시 충청지방의 대표 산업인 농업과 제조업이 아닌 광공업이 발달했으며 제천의 핵심인 시내도 강원도와 더 가까운 도시 북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원도의 영향이 강할 뿐더러 기후와 지리적 특징도 강원도와 비슷해 제천은 강원남도, 명예강원도 등 강원도와 많이 엮이죠. 또한 제천은 충청지방의 다른 말인 호서지방의 어원이 된 지역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중 하나인 의림지의 서쪽이라는 의미로 조선시대부터 이 명칭을 써왔는데 사실 호서의 어원이 금강의 서쪽이라는 설과 의림지의 서쪽이라는 설이 있어 학계에서 의견이 서로 갈린다고 하네요. 제천의 세부 지역은 크게 중심인 제천 시내와 유일한 읍 지역인 봉양읍 그리고 수문된 지역인 청풍면 총 세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의 중심인 제천 시내는 제천 북동부에 위치한 시가지로 도시 관내의 모든 인프라들이 모여있는 핵심이자 인구 거의 대부분이 모여 살고 있는 제천의 심장과 같은 지역입니다. 제천 시내는 제천역과 제천시장이 있는 중심부에는 도시를 구성하는 상업 및 인프라 시설로 외곽 지역에는 빌라 아파트가 많은 주거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거지구가 법정동 기준으로 동부는 신백지구, 서부는 하소지구와 왕암지구, 남부는 강저지구, 북부는 청전지구와 장락지구 등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으며 시내 인구가 무려 10만 명 정도로 제천의 총인구 중 무려 83%가 이곳 제천 시내에 몰려 있어 시내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봉양읍은 제천 북부에 위치한 읍지역으로 동지역을 제외한 관내 읍면지역을 통틀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자 주요 도로와 철도가 갈라지는 제천의 관문인 지역입니다.
또 봉양읍은 제천 시내의 교외지역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런지 다른 시군 지역의 읍지역처럼 한 지역에 주거지가 몰려있지 않고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죠. 청풍면은 제천 중앙부에 위치한 면지역으로 제천 남부 면지역을 가려면 거쳐야 하는 중간경유지이자 구원말까지 있었던 청풍군의 중심이었던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청풍면 소재지는 다른 면 소재지와 달리 격자 형식으로 구획이 잘 나눠져 있는데 이는 본래 청풍면 소재지가 수몰려면서 지금의 위치에 새로 조성되어 그런 것이고 이에 따라 인구도 크게 줄면서 현재 제천에서 손꼽히는 인구가 적은 행정구역이 되었죠. 그 외에도 제천은 백운면과 덕산면 등 소규모 거점 역할을 하는 면 지역도 있다고 하죠. 제천의 상업지구는 시내가 모든 역량이 집중된 도시라 시내에 위치한 상업지구가 제천의 상권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제천역전시장을 끼고 있는 제천역전 일대와 중앙시장과 문화의 거리를 끼고 있는 중앙동 일대가 제천의 핵심 상업지구이고 그 외에는 청전동, 장락동, 하소동, 강제동 등 제천의 주요 택지지구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상업시설들이 있으며 시내가 꽤나 크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시중여가가는 CJV가 있으며 제천이 도시규모에 비해 상업지구가 꽤 큰 편이라 그런지 인근 단양 영월 등지에서도 제천의 상업지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천에서 해결 못하는 상업 수요는 원주에서 해결한다고 하네요. 제천의 교육기관은 먼저 23개의 초등학교가, 13개의 중학교가, 8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천은 충청북도 시지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내에 몰려있는 데다가 시내와 읍면지역 간 학생수 차이도 다른 도시들과 괴를 달리할 정도로 그 격차가 매우 심한데 예시로 읍면지역 학교들의 총 학생수는 두 자릿대이고 고등학교가 하나 빼고 모두 시내에 있다고 하죠. 또 학교가 적은 영월, 단양 등지에서도 제천으로 통학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며 대학교는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 순복음 총이신학교 총 3곳이 있는데 이 중 세명대학교는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한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하네요. 제천은 수려한 풍경과 깨끗한 자연환경 덕분에 충청북도에서 단양 다음으로 관광으로 유명한데 의림재와 청풍문화재단지에서는 제천의 지형역사를 느낄 수 있고 오락산 국립공원의 오락산과 금수산 백운산에서는 등산을, 송계계곡과 탁사정 계곡 등에서는 시원한 계곡 피서를, 청풍호반의 유람선과 케이블카에서는 제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수려한 청풍호반을 따라 리조트 펜션 캠핑장 등이 많이 있는 건 물론 호반 드라이브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제천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천은 혹독한 겨울 때문에 길거리 음식들이 상당히 맵고 화끈한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빨간 오뎅으로 비주얼도 빨갛고 무엇보다 맛이 화끈한 것이 특징이며 떡볶이도 다른 지역보다 맛이 강한 편이죠. 마지막으로 제천은 구한말 의병항쟁의 발상지인데 이 지역 출신인 의암 유인석 대장을 중심으로 충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의병항쟁을 일으켜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보복으로 일제가 시행한 소탕작전으로 지역이 쑥대밭이 되는 아픔도 겪었다고 하네요. 제천은 구한말 시대까지만 해도 제천과 청풍 두 개의 고을로 나눠져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제천보다는 청풍이 더 크고 위상도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제천은 삼한시대 당시 마한의 영역이었고 위치가 한반도 중앙부 부근이라 삼국시대에는 백제고구려 신라에 의해 무조건 한 번쯤은 통치를 받은 지역인데 초기에는 백제가, 중반기에는 고구려가, 후기에는 신라 순서로 통치를 받았으며 고구려가 통치하던 5세기경에 제천 북부지역에 내토군을, 남부지역에 사야리현이라는 고을이 생겼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8세기경 경도광이 전국 지명을 한자로 고치면서 내토군을 내제군으로, 사야리현을 청풍현으로 바꾸었으며 구주 중 한 곳인 삭주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내제군은 제주군이 되었고 두 지역 모두 양광도에 속했지만 제주군은 원주의 산하로, 청풍현은 충주의 산하로 서로 맡은 상이행정구역이 달랐으며 고려 말기에는 청풍현이 군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죠. 조선시대 초기 제주군이 제천현으로 강등되고 17세기경 청풍군이 청풍도읍으로 승격이 되어 조선시대 후기에는 제천보다는 청풍이 더 크고 인지도가 있었으며 1895년 23부제로 제천현이 제천군으로, 청풍도읍은 청풍군이 되어 충주부 소속으로 속했다가 1년 뒤 모두 충청북도 소속이 되었지만 1914년 일제의 부근면 통폐합으로 충주에 있던 덕산면을 편입, 청풍군이 제천군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일제강점기 초기 제천은 평범한 군지역이었지만 1940년대 중앙선철도의 개통으로 지역이 성장해 1940년에 제천면이 제천읍으로 승격, 해방 후 1950-60년대를 거쳐 제천의 충북선, 태백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충청북도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탈바꿈,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광업의 성장으로 강원도에서 생산된 광물자원들이 제천으로 모이는 광공업의 허브가 되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인구가 늘면서 1976년 인구 약 17만 명까지 성장한 건 물론 1980년에는 제천읍이 제천시로 승격분리, 남은 잔여지역은 제원군으로 변경되어 어엿한 도시로 성장했으며 80년대 내내 충주 단양간의 자잘한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현재의 제천의 영역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슬픈 비극도 있었는데 1985년 충주댐 완공으로 내륙의 바다 충주호가 생겨 청풍면 지역이 숨을 내어 청풍군의 구시가지와 청풍 지역에 있었던 유구한 문화재들까지 물속으로 잠기게 되면서 이제는 아예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지역이 사라져버렸죠. 한편 1991년 재헌군이 제천군으로 변경, 1995년 봉양면이 봉양읍으로 승격되고 제천시와 재헌군이 도농복합시 제천시로 통합하여 출범했지만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광업의 쇠퇴와 교통망이 도로 중심으로 바뀌자 광업과 철도로 지역경제를 유지하던 제천은 조금씩 쇠락하기 시작하는데 17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현재 약 13만 명 정도로 줄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력에 무색하게 202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는 제천도 인구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되었다고 하네요. 비록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제천의 사람 역량이 예전만큼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원도의 시멘트가 고갈되지 않는 이상 시멘트 운송 및 중개산업이 주력인 제천의 사람 역량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현재는 개량된 중앙선은 물론 충북선 역시 개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천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인 철도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죠. 물론 이건 모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제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속이지만 강원도와 교류가 더 많은 도시, 무려 3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충청북도 철도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호서지방의 어원이 되는 곳이자 청풍호반의 시린 역사를 품고 있는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 여러분들은 제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 후!